식사 안 했지? 하기사 밥맛이 있을 리가 있나? 고구마 좀 더 있어. 생각 없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향숙이 딸이 7살이라고 치고 그러면 향숙이가 집을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아니지 엄마야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아를 낳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데 아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라 카대 얘 같이 모는 거 보면 억수로 바쁜 양반인가 없네 맞지 얘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캐물어 너 마지막 본 게 중학교 때지? 나 중학교 3학년 때. 넌 그때하고 고대로인 것 같다. 참, 큰오빠는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다녀. 거기서도 교수님들이 서로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가 봐. 역시 옥씨 집안 장난답네. 엄마가 아직도 기가 펄펄하신 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겠지. 넌 어디 직장 다녀? 아니 나 엄마 가게에서 일하잖아 무슨 일? 혹시 배달? 응 다 큰 처녀가 무슨 배달을 해 배달 일이 뭐 어때서 그리고 나 같은 거 누가 취직시켜주나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배운 게 왜 없어? 고등학교 나왔을 거 아니야 너 혹시 고등학교 안 갔어? 나 원래 공부에 취미 없었잖아. 정말 이 집안에선 딸은 자식도 아니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배달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참, 근데 형부는 어떤 사람이야? 학생? 회사원? 피곤하다.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자. 언니하고 같이 자니까 너무 좋다. 아유, 이뻐. 왜 이제 온 거야?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도 흘러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좋았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이렇게 일찍 가셨어 금방 오려고 했어요 성공해서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왜 나도 안 보고 가신 거야? 내가 그렇게 미웠어요? 나 이제 어떡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잠깐만 기다려. 응, 아버지 바꿔드릴게. 여보, 경호 나왔어요. 경호냐? 안 여의고 말고. 넌 저 애비가 내려오라는데 왜 안 내려오고 버텨?
뭐? 애비가 눈뜬 장님인 줄 알아? 그 학교 휴교진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자만하지 말고 당장 내려와. 아 시끄러. 너 당장 안 내려오면은 생활비고 하숙비고 일절 없어? 당신도 저 이놈한테 일절 돈 붙일 생각 하지도 마. 언제 뭐 붙일 돈이라 넉넉히 주셨나? 이 사람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아이고. 엄마, 엄마. 혹시 오빠한테 또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뭐야? 오빠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보통이 아니잖아. 뭐 오래 못 가는 게 흠이긴 하지만 여태 안 내려고 버티는 것 보면 엄마 혹시 뭐 우리 몰래 서울에서 살림이라도 차린 거 아니야? 뭐야? 빨리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병원을 그만두다니. 집 가까운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대신 식구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아, 집안 걱정은 내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게다가 내가 자네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지 않나? 과장님께서 그동안 배려해 주신 은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하지만... 물론 지금 당장은 식구들이 눈에 밟히겠지만 앞으로 뻗어나갈 자네 미래를 생각해야지. 자네 모친께서도 그러길 바라고 계시지 않나? 지금 가지 못하면은 앞으로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식구들이 저 하나만을 위해 희생을 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식구들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 참 이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대체 몇 시인데 안 일어나. 야, 할 말 있으니까 좀 일어나. 나중에... 일어나. 왜 또? 애 아버지가 정말 데리러 오기로 한 거 맞아? 그렇다니까. 아, 네가 그냥 가면 되지. 왜 애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 엄만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처갓집에 인사오겠다는데 오지 말라 그래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이는 몇이고 하는 일은 뭔데? 보면 알게 될 텐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아, 안 묻게 됐어? 애 하나 덜렁 데리고 7년 만에 내려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댈 거 아니야. 엄마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면 사위가 자고야 타고 올 거라고 둘러대 그럼. 사실을 말하랬지. 누가 둘러댈 말하래? 아, 좀 내버려둬. 애 아빠 오면 가지 말래도 갈 테니까. 아, 어디에요? 내가 가서 부탁할게요. 이런 의심은 떠. 아니, 내가 의심해서 그래요? 아니, 뭔지. 선생님, 저녁값을 왔어요. 빨래는 다 드려놨어요. 아니, 이놈이 이게 왜 또 말썽이야? 아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필름만 돌리고. 아, 필름을 끼고야 돌리지. 빨리 좀 하세요, 빨리 좀요. 지금 저 소리 안 들려요? 다 됐...